다음 주에는 과연 시장이 어떨까요? 2680선 그 위로 더 이상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시장을 미리 준비해 보겠습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 위해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뭐 말씀드렸지만 2680선을 안착했어요. 근데 최근에 볼 때 매번 2680선 근방에서 맞고 떨어지고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다음 주에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좀 변동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럴까요? 네. 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을 보면은 좀 관련 종목군들 주도 섹터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흐름 자체가 계속 올라가는 종목군 계속 올라가고 있긴 하나 관련했을 때 조금씩 쉬어가면서 순환매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어떤 날은 HBM이 쉬어가고 그 다음 날은 HBM이 움직이고 이런 종목이 움직이고 있어서 관련했을 때 지금 특정 섹터에서 굉장히 잘 움직이는 것은 맞지만 관련했을 때 종목마다 네. 좀 온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어서 그러게요. 지금 이때야말로 종목 선택이 어떤 것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때가 그러게요. 아닌가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미국 증시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 증시 커플링돼서 안 따라하고 있죠. 물론 파월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내용을 봤을 때 네. 굉장히 색다른가? 라고 보면은 또 그건 아니었어요. 그런가요? 항상 했던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 반복했던 이야기를 했다 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시장은 파월이 발언을 했는데 시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파월이 좀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혹은 시장이 오르면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끼워 맞추기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오늘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것보다는 미국의 기술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고용시장이 여전히 뜨겁다면 연내 인하가 조금씩 미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자체가 미국 기술주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엔비디아 목표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관련했을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서도 미국 증시 모든 종목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일부 종목이 계속 견인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미국 기술주를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거기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부 섹터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2차전지, 바이오 혹은 반도체, 뭐 방산이라든지 일부 섹터가 강한데 그 안에서도 수급의 쏠림이 강한 종목이 있고 아닌 종목이 있는데 그 안에서 순환매가 빨리 돌다 보니 우리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거기다가 더해서 일정에 대해서도 보면 다음 주 CPI 예정되어 있고 목요일 선물옵션 동기 만기일이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우리가 변동성에는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주에 어쨌든 좀 변동성에는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주셨고 그중에서 저희가 종목을 잘 골라야 되겠죠. 지금 뭐 다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다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어떤 업종으로 그럼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좀 안정적으로 방산 쪽을 가지고 왔는데 방산 쪽? 갑자기 이 방산을 떠오르는 건 아니고 네. 계속 방산 섹터 강한 기조였습니다.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최근에서는 LIG 넥스원이 계속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뭐 트럼프가 좀 유력하죠? 관련했을 네네. 때 유력하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방위비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 결국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우리나라 방산 같은 경우가 부각을 굉장히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산 섹터에서 큰 리스크였던 수은법도 통과가 되었고 앞으로 폴란드 2차 계약이라든지 혹은 폴란드 이외에서도 사우디나 중동 쪽에서의 수출 지역도 다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나와주고 있어서 결국 이런 부분에서는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결국 지금 방산 기업들의 수주 잔고량을 체크를 해보면 수주량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수주가 쌓인다는 것 자체는 결국 매출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 앞으로의 성장성도 크게 기대가 된다는 점을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LIG 넥스원 대장주가 꺾이지 않고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군들 순환매 흐름들은 좀 더 기대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LIG 넥스원이나 뭐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방산주들 너무 좋은데 계속해서 모멘텀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수주도 쌓이고 있고 뭐 우리 자체적인 모멘텀도 좋은데 미국 대선에서의 또 긍정적인 모멘텀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연말까지는 저희가 계속 뭐 방산주 올해는 계속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도 하나 선정을 해볼 텐데 이것도 한번 뭐 방산주에서 골라볼까요? 네, 방산 쪽에서 갖고 왔는데 네. 물론 지금 대장이 LIG 넥스원이고 제가 LIG 넥스원이라는 기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 이격이 굉장히 벌어져 있어서 올랐어요, 네. 신규로 접근을 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감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좀 대장이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후속주에서 좀 접근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현대로템이라는 기업을 현대로템?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이 기업 같은 경우를 봤을 때 폴란드 2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관련했을 때 물론 2차 수주를 하게 되면서 K2 820대를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긴 한데 이때 이 규모만 하더라도 약 20조 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규모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모두 한 번에 물량을 밀어내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차적으로 차곡차곡 할 수 있다는 점을 보게 되었을 때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현대로템이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 기술 이전이 가능한 기업이다 보니 앞으로 폴란드 쪽에 대한 매출도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루마니아라든지 체코 같은 국가에서도 K2전자에 관심을 갖고 계속 문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폴란드 이외에서도 수출 지역이 다변화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나와주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거기다가 더해서 매출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추세인데 물론 수주 잔고량을 보게 되면 물론 레이솔루션 부분이 굉장히 높긴 해요. 매출적인 부분에서도 이쪽이 높긴 하나 점점 작년부터 방산 쪽에서의 매출이 증가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좀 방산 같은 경우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 로템의 가격 전략을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작년에 뭐 워낙 뜨거웠다가 좀 조정받고 다시 지금 조금씩 올라오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과 다르게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만큼 좀 방산 섹터 내에서 소외가 된 부분이 있긴 하나 관련했을 때 수은법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20선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으면서 그래도 견조하게 버텨주려는 모습 나와주고 있어서 저는 지금 이 가격 같은 경우도 매수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 본다면 3만 500원 까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 3만 6천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2만 6천 원 라인대 정도를 제시를 하도록 할 테니까 관련했을 때 조금 상방을 좀 크게 열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 로템까지 다른 방산주들이 잘 가고 있을 때 지금 조금 속도가 뒤처지고 있는데 함께 따라갈 수 있는 모멘텀, 수은법 통과된 것은 한번 저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 로템 다음 주에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시윤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팀장님 고맙습니다.